여기 있네. 여기 있어. 오빠. 페이싱은 다 됐어. 아, 저 4층 구름다리에다가 뭘 좀 만들어야 되는데. 뭐. 오, 야, 이거 뭐야? 오. 아, 여기 샤워 회사예요. 거기에 근무하고 계시네. 컴퍼니에 근무하시는 분이시고요. 아, 회사 직원이죠? 예. 네. 안녕하세요. 가, 올라가. 어, 화이팅 하자. 어, 올라가. 응, 화이팅. 어, 빠르. 어, 가자. 일로. 임창정 씨 공간인가요? 아, 여기가 우리 저기 아내분 공간이네. 아. 아. 남편 책상을 같이 써요. 아, 그래요? 아. 하연 씨 일도 잘할 것 같아. 밖에서도 되게 종횡무진이고 집에서도 종횡무진이고 저렇게 하면서 어떻게 살지 싶을 정도로 되게 좀 바쁘게 살고 재정 뭐 이런 부분들도 다 지금 들여다보고 하거든요. 근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회사 일을 되게 많이 돕고 하고 있어요. 네. 네. 월급은 따로 받습니까? 그 직원 월급은 당연히 나와요? 아, 그렇지, 그렇지. 프로필 사진들 우선 전달해드릴게요. 한 20분 안에. 네, 그 대리님. 네. 왜?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아, 헬스장도 있어요? 아티스트니까 관리해야지. 그럼요. 예. 연습생들 다 쓰는 공간이에요. 저는 이제 회사에 오면 이제 아티스트가 되잖아요. 그리고 몸매 관리해야 되죠. 그리고 건강 관리도 하고. 또 회사 딱 가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를 또 대우를 해줘요. 갑자기 이제 아티스트로 대우를 해주기 때문에 누려야죠. 어, 그래도 나름 열심히 하네. 어? 이게 내가 보니까 이게 메인이네. 그치? 이게 메인이야. 전화가 왔는데? 아내분 전화 같은데요? 안 들리지. 어, 안 들릴 리가 없죠. 전화 안 받겠다는 얘기에 저기다 둔 거는. 그렇죠. 네. 아, 회의 시간 다 됐는데 왜 전화를 안 받는 거야. 어머 어머 어머, 신생아처럼 자고 계셔. 여기 있네. 여기 있어. 문 대표님. 오빠. 페이싱은 다 됐어. 어, 페이싱은 다 됐어. 뭐 하고 있는 거야? 산소방에 있었어. 전화도 안 받고. 아이고. 빨리 샤워해, 빨리. 빨리.
어머 저 차분하게 말씀하시네. 그러니까 아우. 어머머. 근데 씻고 나서 이제 회의 준비하는 거예요? 네네. 안녕하세요. 어 직원이 많으시네. 그러니까는 유지비가 많이 들겠다. 불안불안해. 그럼 저 직원들 다 돈이거든. 그렇죠, 그렇죠. 유지비. 매달 월. 어우 저 로이 돈 줘야지, 김주환 씨 돈 줘야지 뭐. 로이. 어 언제 한번 회사로 와서 미팅 한번 하자고. 그래서 시간 좀 잡아요. 알겠습니다. 그 어쨌든 본부장님이 이제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될 게 늦어도 7월. 까지는 런칭을 해야 돼요. 어떤 걸 런칭하시는 거지? 지금 두 달이나 밀렸기 때문에. 네. 시작하자마자 저는 바로 이제 우리 신인 그룹들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에 걸려서 만 2년 넘게 그냥 계속 지출만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계속 까먹기만 하는 회사예요, 현재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회사예요. 이제 곧 나와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나오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올해 중순에. 아, 잘 됐으면 좋겠다. 첫 번째 그룹이 나옵니다.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뭐 집사람하고 본부장님이 투입돼야 돼. 네, 무조건. 네, 무조건. 네. 아, 그거 왜 참 그 내가 얘기한 지가 그러니까 애들이 바빠지고 스케줄이 많아지면 나도 그렇고 이걸 이 안에서 해결을 안 하면 너무 먼 길을 왔다 갔다 해야 돼. 자, 상암동으로 가야 돼. 일산 뭐 방송국으로 가야 돼. 그러면 숙소에서 강남에 가서 뭔가를 하고 스튜디오도 그쪽에 있으면 그쪽에서 또 가야 되는 거고 각자 이동하고 이게 시간도 막 비용도 장난이 아니야. 사진을 되게 자주 찍어야 되는데 할 때마다 그게 너무 큰 일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기에. 그래서 우리 공간이 있으니까 극장에다가 헤어 메이크업을 세팅을 좀 해서 바로 그냥 여기서 다 해결할 수 있게끔 스튜디오를 거기다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내가 그걸 벌써 얘기한 지가 꽤 됐는데. 그쵸? 얘기를 굉장히 오래 전에 한 것 같은데. 뭐, 이게 어떻게 돼서 어떻게 진행되고 뭐 할 거다라고 뭐. 그냥 대표님이. 대표님이 영화 누구 그 분이랑 스튜디오 거는 컨택을 하시고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응? 내가? 네. 내가? 내가 그 스튜디오 하시는 분하고 얘기를 해서 내가 얘기를 해주면은 그렇게 해서 저 어떤 시설하고 뭐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기로 했었다고요? 네, 영화 팀에 누구누구 모르겠어요. 아, 맞다. 그랬지? 내가 그 얘기를 깜빡하고 못했네. 그래도 인정을 한 게 다행이다. 자꾸 까먹어요. 뭘 제안을 자꾸 했는데 그날도 뭔 얘기했는지 또 까먹었어요. 여기 얘기하면 수습을 여기서 다 하는 거예요. 수습팀장. 내가 해야 되는데 왜 여태 이러고 있는 거야? 당구 치느냐고 정신이 없어갖고. 일단 평가를 지금 바로 시작할까요? 잘 들어. 인창조 씨가 뭐 저런 거 보는 거는 뭐 선수니까. 삼촌이 노래를 부를 때 딱 너네들처럼 처음에 시작 그랬어. 이민아의 교로라는 노래를 부를 때. 왜냐면 처음에 들으면 다 힘이 들어가 있으니까 힘든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해. 다 마디마디마다 한 마디 한 글자마다 다 잘 부르려고 하면 다 못 부르는 거야 그냥. 너가 잘 치고 싶어하는 그 춤 어떤 포인트가 정말 파워풀하게 빡 보이려면 다른 데를 힘을 빼야 되는 거야. 근데 다른 데도 다 힘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힘들어서 못 봐. 그리고 그 부분이 더 좋게 보이 파워풀하게 안 보이고 거기가 집중력 있게 안 보여지는 거야. 삼촌은 있지. 콘서트 때 목이 완전히 쉬어도 자신 있어. 목이 완전히 쉬어도 저기 어디 가서 후렴구에 어디 어떤 부분에서 내가 저 사람들을 다 죽여버릴 거니까. 역시. 아 멋있다. 지금은 머리로만 이해하지만 진짜로 이제 이 몸이 그거를 알아.
절제해야 될 때 알고 그런단 말이야. 니네들은 정말 잘하고 있어. 내가 봤을 때는 젊은 나이에 삼촌이 니네들 나이 때 했던 것보다 너네들이 더 열심히 하고 있어 지금. 절대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 너네들 청춘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대표님이 뭐 어쩌고저쩌고 이거 좀 삼촌이 제일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진짜 내 조카들 같고, 격이 있는 것 같으면서 격이 없이 만들려고 하는 본능적인 저만의 어떤 처세술인 것 같아요, 애들한테. 두 눈 천천히 깜빡깜빡 뜨면서 양손을 머리 뒤통수로 가져가서 깍지를 껴주세요. 자, 마시는 후 팔꿈치 뒤로. 뭐지? 어깨 활짝 견갑골을 씌워주세요. 소 자세하듯이 내쉴 때 고양이 자세하듯이 팔꿈치 앞으로. 아 맞다, 요가 선생님이셨잖아요. 야 멋있다. 대단하시다. 우리 전신 스트레칭 해주는 빈야사로 넘어갈게요. 자, 마시는 숨 양손 하늘 위로 번쩍. 우르드바 하스타사나. 내쉴 때 골반 접어서 양손 바닥에 쳐요. 와우. 오, 유연한 거. 마시는 숨 고개를 들어 상체 기역자. 허리를 쭉 펴주세요. 아르다 우타나사나. 상체 기역자. 허리를 쭉 펴주세요. 저 친구 조금네. 왼발 뒤꿈치를 앞으로 밀어. 다리 찢기 갈 거예요. 어머. 하누만 아사나 완성 동작이고요. 요렇게. 우리 할 수 있어요. 호흡 멈추지 마세요. 어머. 곡소리 나온다. 이 친구가 굉장히 뻣뻣하네. 힘들면 요. 아, 귀여우셔. 요렇게. 우리 할 수 있어요. 호흡 멈추지 마세요. 완전히 할 수 있어요. 아이고. 너무 시원하지? 네.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오. 오. 야, 이게 존댓말 다 써주시면서, 와. 그게 더 무서운데. 미안하네, 갑자기. 요가는 저만을 가르치는 것 같아요. 남도 괴로워하는 것 같고. 나라는데 넘어가지. 그것도 약간 있어요. 나 콘서트 시작할 때쯤 돼서 6월 달부터는 이제 6월, 늦어도 7월까지는 애들 런칭할 수 있겠지? 런칭 해야지. 근데 하려고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잖아. 근데 약간 뭐냐면 약간 실감이 좀 안 나. 믿어지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고 난 또 살짝 겁도 난다. 내가 만든 음악이 사람들한테 어필을 못하면 어떡하지? 인정받지 못할까 봐.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오빠 자신을 믿어야지. 믿는 만큼 그 애정을 쏟아내야 그만큼 결과물이 나오는데. 그러려고 이렇게 회사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부담도 많이 되고. 이런 말 하긴 뭐하지만 저작권까지 이제 다 팔았으니까. 나 그때 솔직히 그 딱 계약서에 사인하고 이제 내 저작권이 다 내 게 아니다라는 거가 이제 딱 되고 그때는 잘 몰랐다. 근데 며칠 있다가 연락이 온 거야. 그 저작권 승인, 그러니까 누가 다른 사람이 노래를 내 노래 소주 한 잔을 부른다고. 근데 그거를 거기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야. 내 곡인데. 그때 내가 이제 알아서 이게 내 게 아니구나. 내 곡인데. 이제 내 곡이 아닌 거야. 그날 저녁에 오빠 정말 우울했어. 내가 곡을 써왔던 게 이제 내 게 아니구나. 술에 한 잔 생각나는 밤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많은 사랑을 받고 많은 분들하고 같이 웃고 막 이렇게 그랬던 시간들이 영원할
없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후배들을 계속 만들어서 많은 분들에게 영감도 주고 많은 분들이 웃을 수 있고 꿈도 꿀 수 있고 그런 일들을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후배들을 만들고 싶은 거고요. 그 자체가 그냥 저는 목표고 꿈인 거예요. 뭔가를 열심히 하면서 사는 거. 아,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예. 진짜 멋있다. 근데 나는 그게 그 목적이 우리 뭐 보이그룹, 걸그룹 내 후배들을 한테 쏟아부어서 투자를 한 거다. 내가 투자를 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 친구들이 나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희망을 주고 웃음을 줄 수 있고 꿈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는데 내가 투자를 한 거라 나는 정말로 다시 선택을 하라 그래도 난 내 저작권이든 내 땅이든 내가 옛날에 벌었던 것들 다 팔아서 이 친구들한테 투자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지금 만난 이 친구들이 정말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 거야. 나는. 그러니까 그게 다야. 정말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혹시 안 돼도 나 이 친구들하고 나중에 5천 원짜리, 4천 원짜리 묵국 하나 먹으면서 나중에 그러더라도 후회가 없을 것 같아. 열심히 나도 저 친구들도 열심히 하면은. 와, 대박이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그만큼 이제 그 회사에 본인 어떤 이제 모든 걸 이제 넣은 건데. 본인의 꿈이니까 그게 또. 그렇죠.